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0%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그대로라 그랬지? 미지수 잡어. 미지수 뭘로 잡을까? 미지수 잡아. 미지수를 못 잡으면 식이 안 세워져. 미지수부터 잡아. 작년 여학생 수 물어봤지? 네, 올해 여학생 수나 작년 여학생 수 물어보면 얘를 X로 잡는 게 낫겠지? 네. 그럼 물어보자. 작년 여학생을 X로 잡으면 작년 남학생은?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지금 400명이지? 네. 그럼 그 중에 X가 여자면 남자 몇 명이야? 400 마이너스 X 나오겠지. 그리고 뭘로 식 세우라고? 변하는 거로 식 세우라고. 변하는 건 뭐야? 전체적으로 6% 어떻게 됐다? 증가했다고 했지? 뭐에 6% 증가한 거야? 앞에 문제는 몇명 증가했다고 딱 줬지만 여기 몇 명이라고 안 하고 퍼센테이지로 줬죠. 그 퍼센테이지 계산만 하면 되잖아. 400명에 6%지? 400명에 6%면 어떻게? 400 곱하면 얼마? 100분의 6. 이게 변화량이 아니라 전체 변화량. 그럼 남자 변화량 어떻게 돼? 여자 변화량. 여자 변화량은 그대로지. 변화량이 있어 없어? 어째 빵이지 빵. 그 다음 더하기. 남자는 어떻게 됐어? 10%? 증가했다 그랬지? 그럼 남자 전체 인원, 작년 전체 인원 400 마이너스 X에 10% 증가했으니까 10%만큼만 계산해주면 되겠지. 맞아, 안 맞아? 이렇게 놓고서 어떻게 계산하라고, 상훈아? 부모? 없애주라고. 너 이거 첫 스타트 이걸 못 끊으면 시계 안 세워져. 이거 조심해야 돼, 이거. 100다 곱해. 그럼 얼마 돼? 2000? 400은. 됐어? 얘는 곱하라, 안 하고. 100 곱하면 10 곱하기 400이니까 4000이지. 그럼 마이너스 10X지. 됐어, 안 됐어? 됐어요. 그럼 마이너스 10X 넘어오면 10X죠? 네. 2400 넘어오면 1600이지. 그럼 X는 몇 명? 160. 160. 간단하게 나오네. 여기서 미지수가 답이지, 왜? 네. 작년 여학생 즉 X 물어봤으니까. 이해가 안 가? 가요. 그 다음 봐.